요즘 간헐적 단식이나 다이어트 하는 분들 많은데요. 오랜 시간에 공복 후에 처음으로 위장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참 중요합니다. 공복을 마치고 먹으면 가장 좋은 음식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왜 공복에 먹으면 좋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자, 첫 번째, 위장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양배추에는요, 비타민 C도 풍부하지만 비타민 U라는 것이 있죠. 비타민 U에는 사실 비타민은 없고요. 이 양배추 속에 메틸메ић　     설포늄 염화물, 줄여서 MMSC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궤양 치료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궤양을 영어로 쓰면 얼서거든요. 그래서 그 U자를 따서 비타민 U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효과가 좋았으면, 그죠? 비타민 U는 위산이나 기타 자극으로부터 위 벽을 보호하고 또 세포를 재생하는 그 식치 효능이 탁월합니다. 자, 그런데 위에만 좋은가요? 아니죠. 장에도 좋습니다. 공복을 유지하는 동안에 이 장내 미생물도 굶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먹이를 공급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양배추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이게 풍부하기 때문에 공복 후에 장 건강을 다시 살리는데도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공복 상태였다가 음식을 먹을 때 양배추를 먼저 먹으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혈당 관리 때문인데요. 공복에 양배추를 한 50g 정도 먼저 먹고 다른 음식들을 먹으면 허겁지겁 먹지 않게 되고요. 또 혈당이 갑작스럽게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양배추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뭐 입맛대로 다양하게 드셔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일단은 푹 익혀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배추를 푹 익히게 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비타민 U 성분도 날아가서 위장 보호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양배추를 먹을 때는 잘게 썰어서 먹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양배추 같은 십자가 채소에는요,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이 항산화, 항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려면 양배추의 그 세포막이 터져서 그 안에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와 버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기대하는 이 양배추의 항산화, 항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배추는 되도록이면 생으로 혹은 익히더라도 살짝만 익히거나 찌는 게 좋고, 통으로 말고 또 이렇게 입 그냥 툭툭 뜯어서 말고 되도록이면 썰어서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양배추 찔 때도 그냥 통으로 넣지 말고 먼저 좀 채를 썰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 효소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익히기 전에 썰어서 효소야 작용해라 하고 양배추 세포막을 좀 터트리는 것이죠. 이런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양배추를 입맛대로 드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양배추 식치 레시피 세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저는 양배추로 샐러드 만들어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양배추 들기름 샐러드. 입니다. 양배추 샐러드를 그냥 뭐 생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소스를 저희가 버무려서 같이 이제 먹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케첩이랑 마요네즈 섞은 일명 케요네즈 소스 아니면은 시판용 드레싱 소스를 끼얹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스들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안 되고 기껏 간헐적 단식한 효과를 깎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고소한 들기름 한 스푼 뿌려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 양배추의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하고요, 들기름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서 이 재료 본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으면서 너무 맛있고, 또이 들기름에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머리를 맑게 하기 때문에 양배추와 이 들기름의 궁합은 공복에 먹기는 정말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양배추 들기름 샐러드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먼저 양배추를 씻은 다음에 채 썰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식초물에 다시 한번 담갔다가 헹궈주세요. 그리고 소금을 약간 뿌려서 10분 정도 절였다가 양배추의 그 숨이 살짝 죽으면은 소금기를 씻어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들기름을 뿌려서 잘 섞으면 완성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침을 가볍게 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드셔도 이 들기름 때문에 포만감이 드는데, 혹시 조금 느끼하다 하는 분들은 여기에 연겨자를 살짝 곁들여서 드시는 것도 팁입니다. 양배추를 먹는 두 번째 좋은 방법은요, 양배추 찍먹인데요. 지금까지는 양배추 쌈으로 부드럽게 삶아서 쌈 싸먹는 방법으로 많이 드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배추는 흐물흐물할 때까지 익혀서 먹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생으로 먹거나 혹은 그냥 살짝만 익혀서 먹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양배추 잎을 그냥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살짝 쪄서 쌈으로 싸먹지 않고 그냥 쌈장에 찍먹을 해먹는데요. 양배추하고 기가 막히게 좋은 궁합이 되는 쌈장이 여러분 두부 쌈장입니다. 두부 쌈장은 두부를 으깨서 냉장고에 뭐 다른 채소들이 있으면은 다 같이 넣어서 쌈장을 만드는 것인데요. 양배추에 부족한 단백질을 두부가 채워준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고요. 또 일반 쌈장에 비해서 염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속이 빈 공복 상태에서 짜게 먹어서 하루 종일 물을 들이키는 건 우리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공복에 혹은 뭐 아침 공복에는 되도록이면 담백하게 그러나 영양가 있게 채워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이유로 저희 집은 두부 쌈장을 자주 만들어서 양배추에 찍먹을 해서 먹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두부 반모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된장 한 큰술, 고추장 반 큰술, 양파 있으면 4분의 1개, 또 청양고추, 대파, 올리브유, 참기름, 그리고 다진 마늘, 이렇게 일단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먼저 양파랑 청양고추를 다져 주세요. 뭐 호박이나 다른 야채가 있다면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두부는 칼등으로 으깨거나 면보에 담아서 저는 다시백을 많이 활용하는데 넣은 다음에 물기를 꽉 짜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 두르고 다진 마늘, 대파를 넣고 먼저 볶다가 여기 이제 다진 야채를 마저 넣고 볶아주세요. 두부, 된장, 고추장을 그 다음 넣고 뭉치지 않게 잘 풀어주면서 볶아주시고요. 마지막에 참기름을 둘러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면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해두고 양배추 쌈 먹을 때마다 꺼내서 먹으면 되는데, 다만 두부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주일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고요. 쌈장을 통해서 바로 찍어 먹고 또 다시 냉장고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꼭 덜어서 드셔야 여러분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배추는 물에 넣고 데치지 말고 찌는 것이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을 좀 더 잘 유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화력은 좀 다를 수 있지만요, 통으로 말고 썰어서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게 되면은 한 5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공복에 먹기 좋은 세 번째 양배추 레시피는 양배추 김나물입니다. 양배추가 채소의 제왕이라고 하면 바다에는 김이 있죠. 당뇨에 보약보다 좋은 음식으로도 제가 김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김에는 포피란이라고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게끔 도와주면서도 또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36%가 단백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럴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배추와 김을 같이 먹으면 좋은 점은 이렇게 서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 줄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보이서인 본초 강목에서는요, 김을 위장의 기를 강하게 하면서 위장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막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장 근육이 약해서 위장에 음식물이 오래 정체하고 그득한 증상이 있는 위무력증을 다스리는 식치 음식이기 때문에 김은 위장 근육을 강화하고 비타민 U가 풍부한 양배추는 위장 점막을 재생해서 함께 먹으면 이 위장의 겉과 속을 동시에 튼튼하게 하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먼저 준비할 거는 양배추 4분의 1통 기준으로 했을 때 마른 김 한 4장, 그리고 참치 액젓, 간장, 매실청, 들깨, 들기름, 그리고 쪽파 약간을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양배추를 잘 씻은 다음에 채 썰어줍니다.
그랬다가 식초물에 다시 한번 담궈서 헹궈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5분간 쪄주는 거예요. 양배추를 찌는 동안은 김을 팬에 살짝 구워서 잘게 부숴줄 거고요. 찐 양배추는 물기를 쫙 짜주시고 양배추와 김, 양념, 들기름을 함께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시고요. 여기에 쪽파, 깨를 넣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바쁠 때는 사실 한꺼번에 다 넣고 버무리지만 양념을 처음부터 같이 넣고 버무리게 되면 김이 양념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양배추 먼저 양념을 넣고 나중에 김하고 들기름을 같이 넣어서 버무려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된장, 고추장의 간의 세기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알맞게 양을 조절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밥 없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슴슴하게 무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장시간의 공복 후에 첫 음식으로 섭취하면 좋은 식품으로 양배추 추천해 드렸고요. 자, 왜 좋은지 그 이유도 알려드렸어요. 양배추 식칠 레시피 세 가지로 양배추 들기름 샐러드, 양배추 찍먹, 그리고 양배추 김나물 세 가지 소개해 드렸으니까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위장이 안 좋거나 당뇨 고절, 비만, 대사질환 있으신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취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